여러분이 받으신 그런 순서지에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예루살렘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오신 교계 원로 목사님들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수십 년 동안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오신 귀한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른 몇 분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한 분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다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실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사의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순교의 정신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강의하실 때 그 열정과 그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아니하시고 또 목회자로 신학자로 수십 년간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 또 지금 은퇴하셔서 매주일 자꾸 연약한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먹을 것을 싸갖고 가시면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교계를 작은 교회들을 격려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보를 때 정말 십자가의 길을 사시는 분이다라는 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목사님 환영의 박수를 안 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9시 조금 전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 침묵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흐트러지고 좀 시끄러운데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제가 할 말을 다 했는데 저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그 길을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알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내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때 가서야 알겠다, 예수님 알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한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제가 십자가의 길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조금 바라보고 조금 알고 조금 사랑하고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만큼 거룩하고 축복된 길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만큼 참 저주스러운 그런 비참한 길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비참한 길을 가심으로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가장 신비로운, 유대인들도 저건 아니야, 헬라인들도 저건 진짜 종교가 아니다, 무시하고 멸시했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다, 멸시를 받는 거다, 천대를 받는 거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을 사랑하기를 나는 작정했다, 예수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 십자가를 사랑했고 스데반을 비롯해서 조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르기까지 십자가 십자가, 이성모 목사님
십자가에 미쳐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 싫어하고 뭐 십자가 노래는 잘하죠. 십자가 설교는 유창하게 하죠. 감성적으로 흥분해서 십자가 노래를 잘하고 이성적으로 너무 머리가 좋아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잘하지만 사실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에 간 그 길을 거부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의 길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도 안 되고 이사야 보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가 오셔서 저주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부터 그걸 준비하셨어요. 가난과 고난과 피난의 길, 있을 것이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란 갔다. 33년 마찬가지. 여우도 구리고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아마 33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3일 만에 부활하게 돼. 그걸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까 읽은 대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가르치시니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전부터 그를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의 길로 오실 것이 아니다. 멸시, 실어버림, 간고, 질고, 슬픔, 아픔,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죽임 이런 단어를 쭉 나열했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것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을 받으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라 헤어림을 입었도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모습을 지니셨다. 예.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무엇인가? 이 망할 새끼들.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심판 저주는 하나도 없어요. 예, 손양원 목사님처럼 스데반처럼 주님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때려 죽이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의협심이 있어서 칼을 뺐죠.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저것들 다 때려 죽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 너를 비롯한 죄인들을 구원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가만 두어라. 내가 죽어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예, 저주도 없었습니다. 욕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분노도 없었고요 증오도 없었고 욕하는 것도 없었을까? 그저 긍휼 용서 자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된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는 분노, 증오, 욕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모슬렘, 공산주의, 뭐. 이게 오히려 정의라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의의 칼은 없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루신 것이 무언가? 저주받아 마땅할 저들의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 제일 먼저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군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군인들을 지휘하던 백부장은 더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마지막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바라보고 너무 놀라서 저분은 의인이었구나, 저분은 의인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의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간구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백부장도 구원을 얻었겠죠. 저분은 의인이다, 아마 평생 나가서 저분은 의인이다, 내가 내 부하를 시켜서 잡아 죽였는데 그분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우리 부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저런 분이 어디 있느냐, 로마 군인들도 그랬겠죠. 우리가 못을 박는데 저분은 분노하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분노는 아니에요. 증언 아니에요. 요새 우리 목사들이 증오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불쌍히 여겨요.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루신 것은 도무지 공로가 없는 것들이에요. 마지막엔 강도까지. 강도가 한 것은 강도도 바라보다가 이상하다, 저런 분이 계시구나, 예수여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는 평생 아마 영원토록 그 간증을 했겠죠. 나는 세례받은 일도 없고 예수 믿은 일도 없고 착한 일 하나도 한 일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을까, 난 예수여 그 말밖에 한 일이 없는데.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은 도무지 모순되는 일, 저주받을 것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 길을 좀 걸을 수 없느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들도 십자가를 좀 질 수 없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너희들도 좀 십자가를 질 수 없느냐, 아비나 어미나 좀 다 버리고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내가 성부 하나님 버리고 성령님 버리고 천사들 다 버리고 여기 온 것처럼 너희도 좀 아비 어미 좀 다 버리고 나처럼 좀 십자가 질 수는 없느냐, 밭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좀 다 버릴 수 없느냐. 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 너희도 좀 그 길을 걸을 수 없느냐. 십자가에 길을 걸을 수 없느냐. 베드로는 처음에 싫어했어요. 제자들 다 싫어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만, 요한만 거기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나 그 길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세 번 만난 다음에도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갔어요. 예. 그런데 또 찾아오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게 예수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날 사랑하느냐, 이제라도 좀 날 사랑할 수 없느냐,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드시죠.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 기뻐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들은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존경받는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다. 나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처음엔 다 싫어했지만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섯 제자뿐만 아니라 다 싫어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또 찾아오시고 다 찾아오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이 그 이전 제자들 비슷하지 않을까? 회개하기 전에 제자들 같지 않을까? 우리들은 십자가를 노래는 하고 설교는 하면서 사실은 싫어해요. 고난도 싫어하고 천대도 싫어하고 죽음도 싫어해요. 예. 그런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오늘 간단간단히 생각하고 좀 우리도 걸어갈 수 없을까? 나도 걸어갈 수 없을까? 전 참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도 좀 십자가의 길을 조금은 걸어갈 수 없습니까? 나도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된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까? 내 죄를 맨날 회개하면서 57편을 오늘 읽었는데 제가 매일 읽는 시편이에요. 제가 부탁한 시편도 아닌데 시편 51편 103편 등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주님의 가신 길을 걸을 수 없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걸었나? 스데반 집사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과 얼굴에는 분노는 없어요. 증언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증거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나를 돌에 치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어떻게 성자 예수를 따라서 저렇게 돌에 맞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지니고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가? 스데반이 제일 먼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요. 안디옥 교회를 만들지요. 세계 선교를 시작하지요. 뭐 토마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는 이 세상에 구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로 그런 말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박윤선 목사님도 그러셨고 성호 거신도 그랬고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다. 성호 거신의 말이면 조금 귀를 담아 들을 만해요. 박윤선 목사님 말씀은 귀를 담아 들을 만해요.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드는 길인가? 그 다음에 걸어간 사람은 사도 바울. 예수 박해했죠. 스데반 돌려 쳐 죽였죠. 근데 십자가의 그 신비 앞에 녹아져요. 아마 스데반 때려 죽인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어디로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 나타나시죠. 그의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할 수가 있어요. 길손주 도사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할 수 있고 이 깊은 깡패에게 은혜가 더 많이 임할 수도 있고 그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나는 의인 안 부르러 왔어. 죄인 부르러 왔어. 못된 것들만 부르러 왔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나요. 세상에 좋아하던 거 다 똥으로 여겨요. 학문. 성 프랜시스도 학문을 버려요. 사도 바울도 학문 버려요. 한경진 목사님도 학문 버려요. 어떤 의미로 버리는 것이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내 몸에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 십자가에 미친 사람, 십자가,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이기풍 목사도 꼭 사도 바울의 그 회개를 고백했고, 성 오거신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이기풍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죄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칭찬하신 일곱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예요. 부자교회 아니에요. 라우디게 교회는 부자교회인데 아주 제일 못됐다고 그랬어요. 제일 교회당도 크고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 오늘 온누리 교회는 좀 크지만 너무 좋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봐요. 예,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네, 커도 좋아요. 근데 라오디게 교회는 좀 부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 궁핍과 가난. 거기서 위대한 십자가의 길로 간 사람이 나타나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락을 내게 주리라. 근데 155년경에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 순결당해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한 그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대강 봐요. 저도 초대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그는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예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요. 그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요. 아마 스데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순교자인지 몰라요. 서머나 경기장에 붙잡혀가요. 거기 총독이 막 협박을 해요. 내가 야수가 있다. 내가 불이 있다. 야수가 너 물어 삼키게 하겠다. 불태우겠다. 여러 가지 협박을 해요. 황제가 신이라 그 말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예. 그런데 폴리캅의 감독, 아니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고백들을 제가 초대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늘 읽어줘요.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어.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총독은 계속해서 협박을 해요. 폴리캅은 또 대답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없어.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총독이 다시, 나는 야수를 가지고 있다. 너를 잡아먹게 하겠다. 그래요. 폴리캅이, 야수들을 부르시오. 우리에게 변절이란 있을 수 없어. 주기철 목사님이 낭중에 그러죠. 총독이 다시 협박을 해요. 내가 야수를 멸시하면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그래요. 폴리캅이 또 대답해요. 당신이 위협하는 불은 한 시간 동안 타고 곧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어. 왜 이렇게 지체하시오? 빨리 하고자 하는 일 하시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총독이 화가 났어요. 군중들이 소리를 질러요. 불태워버리라, 불태워버리라 그래요. 그를 장자구에 올려다 놓고 묶으려고 그러니까 나 묶을 필요 없다. 그대로 타.
죽는 게 좋겠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천사들과 권세들과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들의 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선영원 목사님 그러셨죠. 주기철 목사님 그러셨죠. 이것을 인하여 그리고 모든 것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시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과 성령과 함께 당신에게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불을 태웠어요. 장렬한 순교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폴리카의 순교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서문화뿐 아니에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폴리카비 십자가의 길로 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폴리카비 붙잡은 말씀이 뭐냐? 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근데 주기철 목사님 평생 붙잡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평생 붙잡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양수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 요수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갈 때 잠깐 길에 만났을 때 다른 안부 안 물어서 여보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을 기적했어요. 이 말씀 아시죠? 염려하지 마시오. 그래서 기도만 해주시오. 폴리카비 붙잡았던 그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순교자들인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 붙잡고 그 길로 가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길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 다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죠.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원래 부산에서 그다음 마산에서 목회하시다가 평양 산지원교회로 가셔서 목회하시다가 네 번 다섯 번 감옥에 들어가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해요. 그러나 일사각오, 그분은 일사각오예요. 그러나 그 사자 같은 일사각오인데 비단결같이 부드럽다고 민경배 교수님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는 일본 경찰, 공산당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었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일본 최고 경찰들이 해방된 후에 조선에 진짜 목사 한 사람이 있었다. 주기철 목사였다. 공산당 주영하도 그분은 진짜 귀한 분이었다 그랬어요. 참 우리 선배들은 두 가지를 다 겸했어요. 손영은 목사님 그랬죠. 주님을 향해서는 사자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 환자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궁일 용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해방되기 1년 전에 9시 30분 49세를 일기로 순교의 제물이 되죠. 그 전에 38년에 1차 검석이 되어서 또 석방되고 38년에 8월에 2차 검석이 돼 6개월간 또 수감되어 있다가 석방되고 39년에 3차 검석되었다가 9개월에 석방되고 40년에 4차 검석이 되었다가 평양성 4년간 있다가 그러니까 4번이네요.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평양산지원교회 가요. 교회당 옆들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도 이 조선교회에서 기도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걸 잘 기억해요.
어제도 오늘도 저희 아버지의 순교의 피를 보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선교회에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길 수 있을 수는 없습니까? 이성모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10번 이상씩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궁유를 베푸실 수는 없습니까?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다음에 오정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언제나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의 기도를 조금 더 소개하면 너무너무 귀해요. 오정목의 기도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의 수제자가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혜원 목사님은 순교하길 그렇게 사모했어요. 나도 주기철 형님처럼 주님 위해서 순교할 수 없을까? 사실 저는 그 두 분의 순교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고 우리를 그래도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하늘에 가서도 기도하시겠다고 그러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는 건 아닐까? 우리 선배들은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어요. 예. 1944년 4월 21일. 저는 그때 평양에 있었어요. 44, 45. 최걸로 목사님도 44년 4월에. 주기철 목사님 44년 4월에. 그래서 순교신앙, 주일성수신앙, 새벽기도신앙을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바꿔 제가 10살 때 나도 그 길을 가야지 그러다가 11살 때 11살 때가 아니다. 11살 때는 맞아요. 11살 때는 맞는데 그게 제가 48년에 혼자 38세를 넘었으니까 곧 몇 년 전이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곧 몇 년 전에 두 분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곳에 제가 저희 아버님이 평양 선박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감옥에 들어가 순교하셨으니까 그게 다 그 피가 흐르죠. 그래서 그걸 봤죠. 그게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김하식 목사님, 최걸룡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평양에서. 네, 그래서 이번 6월 달인가 우리 순교자 기념 사업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순교한 분들 한 6명 좀 기리면서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예, 네, 순교의 피소리가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시겠죠.
예. 그 다음 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 주기철 목사님의 수제자, 손영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하는데, 예. 손영은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와요. 그때 선종일 아버님, 장로님이 야단치지 않고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더 때려주셔서 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손영은 학생, 나 학교 안 가도 좋아. 그때부터 그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순교의 길로 걸어가죠. 그러나 선영한 목사님의 그 가슴에는 분노가 없어요. 자기 두 아들을 총살한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죠. 총살당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밤새 통곡하며 기도하다 나오시면서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거 불쌍히 어떻게, 저거 불쌍히 어떻게, 저거 불쌍히 어떻게, 내 두 아들은 천국 갔는데 저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불쌍히 어떻게, 저거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아니 사랑해야지. 선동이 딸을 보내지요. 처음엔 선동이 딸이 막 안 가겠다고 아우성치지요. 어떻게 그냥 용서하지? 어떻게 아들을 삼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지 않았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가서 그 말을 전할 때 안재선을 취재하던 그 군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총살한 인민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다가 미평 과수원에서 손혜원 목사님이 1950년 9월 며칠 날 순교하시죠. 저는 이 두 분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두 분은 주님께 대한 충성뿐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일본 사람, 공산당, 나환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제가 한 가지 더 해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1860년 9월 며칠이에요. 대동강에서 순교를 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요. 예.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여기 로버트 저메인 9월 5일 날이요. 1866년 9월 5일. 예, 제가 쭉 순교자들 뭐 선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다 지금 수첩에 있어요. 예. 그분이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다가 순교하신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이 고난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갑자기 되는 건 없어요.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죽어요. 얼마 후에 아내가 죽어요. 얼마 후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장인이 죽어요. 이 죽음의 슬픔이 어떤 의미로는 유익하게 돼요. 죽음을 이기게 돼요. 어거신도 그래요. 돌아올 때 어머니 죽죠. 가장 친한 친구 죽죠. 아들이 죽죠. 그것이 성 어거신으로 만들어요. 슬픔과 아픔, 고통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대동강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줄 때 박춘권이 목을 자르죠. 그럴 때 분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책을 받으세요. 박춘권이 회개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죠. 토마 선교사 한 사람이 죽은 게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조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1866년 9월 5일 그 순교가 없으면 조선교회가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세상의 우주의 운명이 바꾸어진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꾸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순교함으로
마게도니아, 유럽의 역사가 바꿔진 것처럼, 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예, 폴리캅, 예, 감독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뭐 다 지금 거론할 수가 없죠. 종교개혁 시대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나도 좀 그 길은 걸을 수 없을까? 주님과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조금은 갚길 원하고,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은 죄값을 치르기를 원하고, 사실 다윗도 욥도 모두 죄값을 조금씩 치렀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을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프가니스탄을 가든지 북한을 가든지 어디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최봉석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도, 김하신 목사님도 그 길을 걸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길은 좀 걸을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일은 할 수 없지만 한국교회 조금 도움이 되는 걸음이 되고, 북한에도 걸음이 되고, 그 어떤 지역에 걸음이 될 수는 없을까? 하나님,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조금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과 귀한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가슴과 몸에 주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주님 모습을 지니고, 십자가를 지니고, 십자가의 그 모습,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사용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버리지 않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신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여 신부름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조그마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여기에 모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